대회생활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써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는 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포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0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이로 보다 팔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주를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걷고 거룩한 길로 깊이 늘어나가 안녕 눈앞으로 신이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깊이 늘어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너를 거룩한 길로 깊이 늘어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깊이 늘어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으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4면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면서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사는 미국, 미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나라 사이에 아주 최고조의 긴장이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두 나라가 평화를 맺게 해 주시고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잘 극복하고 올 한 해에는 다 완전히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사라지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함께하는 또 말씀이 정말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사역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소 집사님을 위해서 정병길 목사님 우리 김종건 집사님을 위해서 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마지막 때에 많고 많은 나라 중에 뽑으시고 세우셔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준비케 하여 주셨사오니 깨어 기도하는 민족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이 주주권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영광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여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미국 땅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장자로 일찌감치 나를 택해 주셨사오니 장자의 사명을 다하도록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서는 나라 주여 성령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놀라게 역사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로 엄마 아버지여 이 두 나라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다시는 비밀에 내나는 그러한 전쟁이 아버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도 이제 올 한 해에는 다 완전히 사라지는 아버지여 우리 기업 가운데 이제는 아버지 흠도 우리를 아버지여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선교지마다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건강을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문을 여셔서 주여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은사가 하나님 그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 임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하나님 쪼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온전한 변화를 아버지여 받아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여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 구하고 주여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동정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주여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 주여 강건함을 다 받아 누리고 마음껏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더 하나님 아버지여 헌신하며 주여 하나님 영광을 너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시소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극복하고도 남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정력일 목사님 아버지의 마음의 모든 아버지의 상처 아픔 고통들을 다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시는 아버지의 강건한 몸으로 주여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주께서 크신 역사를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근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속히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아들로서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주를 섬기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의 확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아버지 정직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마다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 주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주님 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게 하시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때 성삼위 하나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또 복된 날을 맞아 또 온근 각처에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말씀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소생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깨끗이 다 낫게 해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크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또 말씀의 제목은 의도적으로 짓는 죄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짓는 죄.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홍해도 건너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고요. 바위에서 물이 솟아오르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자,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간곡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은 성경을 좀 여러분과 함께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적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 은혜를 잊고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죠. 거기가 다 불순종한 백성들은 그러한 멸망을 받게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죠? 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그것이 뭐예요? 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하기까지 많은 고비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많은 것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뭐, 어릴 때 무슨 뭐, 주사도 맞지요. 그렇죠? 또, 뭐 어머니의 정성 어린 보살핌 가운데에 자라나는 거예요. 학교도 가고, 또 결혼도 하고,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정말 아주 그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영적인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그냥 내 마음대로 순탄하게 그냥 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철로역정을 그 뭐 읽었거나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독도라는 주인공, 크리찬, 이 주인이 주인공이 뭐예요? 천국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험난한 길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 각가지 네, 그러한 고난을 다 겪습니다. 죽을 순간에 놓이는 그런 때도 있어요. 각가지 유혹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저 천국에 그 이루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뭡니까? 자, 성장하기 위해서 몇 가지 피할 질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병. 네. 또 두 번째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병. 세 번째는 미성숙의 병. 네 번째는 바로 오늘 여러분 이 설교 제목에 나오는 대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 네. 자, 그런데요, 가장 우리가 피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피해야 된다.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뭐냐면 고의적으로 짓는 죄다. 고의적.
intentional sin이라 그래요. 고의적이 뭡니까? 똑같은 죄를 또 짓는데 그걸 자기가 알면서도 그걸 또 짓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의도적인 죄다, 고의적인 죄다, 그런 말이에요. 자, 성경이 이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한번 보세요. 네, 거기다가 이렇게 줄로 표시를 해놓고 오늘 본문에다가,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자, 15장을 한번 보세요. 22절로 쭉 봅니다. 22절 31절까지니까 좀 깁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민수기 15장 22절.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요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현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두 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거는 뭐냐면 내가 약해서 내가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작은 짓는 죄는 부지 중에 짓는 죄예요. 어쩔 수 없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뭡니까? 30절에 예. 본토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끊어질 것이라. 자, 31절에도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니라. 끊어지니라. 자, 뭐라고 여러분? 고의로 짓게 되면 본토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타국인이든지 외국에서 온 나그네란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끊어지는 그런 일이 된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자, 26절에 자 히브리서입니다.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여기 보면은 짐짓 죄를 범했다. 자, 그 죄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자, 이 짐짓 죄라는 것이 바로 고의적인 죄예요. 의도적으로 짓는 죄예요. 여러분,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너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너 지금 마음에 죄를 품고 있구냐? 안색이 안 좋구나. 어? 자, 그렇습니다. 근데 가인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무시해 버려. 그리고 계속해서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안 된다, 그 죄를 지면 안 돼. 그런데 가인은 그 말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내가 동생을 어떻게 죽일 건가 계획을 짜가지고 계속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시도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동생을 데리고 그냥 들가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돌을 들어가지고 동생을 죽였어요. 자,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의도적인 죄라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을 해주세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네 안에 죄를 품고 있는 거 빨리 그거를 회개해야 돼. 자, 그런데요,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죄를 의도적으로 계획하면서요 그거를 계속 짓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26절에 보세요.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자, 여기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이, 지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지식은요,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노시스. 그노시스라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네, 그노시스. 네, 지식주의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에피 그노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에피 그노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특별한 지식이에요. 특별한. 에피라는 말은 뭐냐면 위로부터의 위에서.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이 뭡니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은요, 그저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 그 특별한 거는 내가 놀라운 체험도 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그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자,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까지 봅니다. 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합니다. 자, 뭐라고요? 자, 이 정도라면 여러분 아마 야, 뭐 그거 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도 뭐 받을 수 있어? 절대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까지 맛봤어요. 성령에도 참여한 바 됐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여러분이 정말 뭐 목사가 으름장을 놓나, 목사가 뭐 어떤 인신 공격을 하나, 절대로 그렇게 들어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템파교회 성도님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목사가 아니잖아요. 전 목사잖아요. 목사는 목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꿈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보리라. 집도 뭐 좋은 집, 차, 뭐 자,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지. 하나님과는 이제 동떨어져 갔는데, 근데 나만 잘 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 보세요. 나사로는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초라해요. 정말 고난 고난. 뭐 주위에 아는 사람도 지인도 없어요. 무슨 뭐 연결할 물론 힘이 없어요. 그저 개가 친구들의 개, 개만 와서 그냥 같이 그냥 팔자 타령했어요. 그런데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아, 얼마나 이 인간 관계도 얼마나 넓겠어요. 잔치하고 파티, 뭐 그냥 권세 능력 부유. 그런데 지옥을 갔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그냥 호화롭게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다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까지 가지 못한다면 그 삶이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원인이 뭐냐? 자, 한번 보세요. 29절입니다. 11장, 10장 히브리서 29절에 보시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여기 보면요, 이러한 죄를 짓는 것,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짓는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거죠. 짓밟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짓밟는다는 건 뭐냐면 발로 내 밑으로 그냥 계속해서 내 밑에 둔다 그런 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은 그저 뭡니까? 내 삶의 내 밑바닥에서 그저 그냥 내가 주인의 그 말을 따라오게끔 만드는 삶. 자, 그것이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자, 피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 이 피는 바로 속죄를 의미해요. 속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렇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근데 한국의 감리교 교수가, 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아, 예수의 피나 돼지 피나 뭐가 달라? 그냥 피 아니냐? 같은 피다. 예수 피는 그저 돼지 피만한 그러한 것밖에 안 된다. 자, 여러분, 얼마나 이 참 어떻게 감히,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 그렇죠? 오늘도 찬송했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셨겠어요. 그만큼 인간의 죄를 사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 피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거는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면서 그냥 죄를 짓는데요, 밥 먹듯이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그것이 뭐예요? 이 피를 부정되게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을 욕되게 한다. 뭡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탄식하면서까지 우리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 성령을 어떻게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8절인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하심을. 성령을 회방한다는 게 뭐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께 사함을 받지 못하는, 네, 그러한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결과가 있어요. 결과. 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자,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또 30절 보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진저. 자, 여기 보면 심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심판. 그렇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심판을 어떻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의도적으로 짓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진짓 죄를 범하게 될 때에 우리 앞에 확실히 놓여 있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면할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로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자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그저 시중에서 뭐예요? 사람들이 그냥 아주 볼품없이 여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값싼 물건처럼 여기요. 서술이 시퍼렀던 독일 히틀러의 나치 정권 때 신학자 디트리 본 헤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네, 이분이 나를 따르라 이런 책을 쓰셨는데 그 안에 값싼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요,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회 없는 면죄의 확인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값싸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도, 어쩌면 그것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그저 싸구려처럼 이 귀한 것을 그냥 무시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점점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사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애굽에서 버림받은 그러한 자들, 한번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온갖 능력을 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체험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느냐? 자,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자, 뭐라고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들, 또 죄에 빠져서 정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 때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난 하나님의 자녀지. 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셔서 나를 이렇게 택해 주셨지.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없다.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 머리 위에 뭐가요? 까치가 날아다녀요. 그러나 나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까치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다 똑같아요. 늘 죄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세상 속에, 세상 마귀에 빠져가지고 그냥 멸망의 자식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의 비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어요. 오늘날 교회 목사님이, 아,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헌금을 하십시다. 아나니아가요, 아, 2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아, 내가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전부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들고 온 게 뭐냐면요, 1억만 들고 왔어요. 1억만. 그 베드로가, 이거 다냐? 정말 하나님 앞에 네가 약속한 대로 다 바칠 거냐? 아, 그게 전부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네가 속였구나. 성령을 너가 속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요 그 혼이 떠나버렸어요. 죽었어요. 그 바로 후에 또 부인 삽비라가 왔어요. 그리고 삽비라도 마찬가지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당시에는 초대교회 교회가 이제 시작을 하는 때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요? 이렇게 거룩한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장을 하고 일어나야 될 때예요.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35절, 36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상을 바라보라. 약속의 상. 그렇죠? 이 땅에서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불행한 삶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상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것도 좋지만요, 그것은 반쪽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 내게 주신 삶, 남은 여생을 정말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산다. 자, 37절 39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자라 했어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아주셨어요. 비록 내가 사는 꼴을 보면 어떻게 해요? 죄인 중에서도 아주 그냥 악한, 예? 괴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의인 되었다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앞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내 앞에 놓여 있는 죄가 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이름으로 그 죄를 다 어떻게 해요?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요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다. 나는 이 땅에 이러한 이 삶을 이 세상에 만족하며 살 수 없다.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최종 목적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의인이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서 이 세상에서 그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 천국 영원한 나의 나라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전심전력 달려가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잘했다,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켰구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7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동안 죄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지내졌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용내다 곧에 너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적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겨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용내다 그대로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멸류관 쓰세고 저 십자가 높이 달래서 이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고용내다 그대로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또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 또 정성껏 또 이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나타내 주시되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작은 소년의 도시락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것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의 이 작은 물질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줘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정말 한 영혼에도 구원 받고 주의 나라 확장되는 데에 기묘하게 쓰이는 거룩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셔서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 가장 좋은 은사, 복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또 저희 교회 또 새로 오신 우리 권사님이 계십니다. 예, 오난규 권사님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12시 30분부터 우리 기관장 회의가 교육관 중고등부반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기관장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우리 기관장님 각 기관별로 이렇게 성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달 성경통독 일기표가 준비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올해는 성경통독을 꼭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매달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예, 다 읽으신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우리 상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기 제 지금 손에 몇 분의 이런 통독 일기표가 제출돼서 나왔는데요. 우리 읽어보면은 우리 조병철 장로님, 조종자 권사님, 이영래 권사님, 이소연 권사님 이렇게 표를 다 읽으시고 헌금함에다 넣어주셔가지고 지금 저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분들에게 아마 오늘 깜빡 잊고 아마 제출을 못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여러분 제출하셔도 되니까요. 제출하시면은 바로 상품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11월, 1월, 2월 달치 또 잘 여러분께서 활용하시고요. EM 영어 예배 본당에서 매주일 오후 1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은 이중언어로 우리 사모님이 영어로 또 목사님이 한어로 한국말로 설교를 해 주시게 됩니다. 세금 보고를 위해서 2021년도 헌금 총액 증명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재정부 송임수 안수실장님께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배 바로 후에 올랜도 아름다운 교회 엄준영 목사님 심하시는 교회에 우리 장로 시치식을 다녀오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선교회에서는 구정을 맞아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아마 하나씩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선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송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고이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